性感人，热切感人，각종고객님들다양한인센티브를지원하여기업하기좋은환경을만들어가고있습니다And dedication of Chungcheong Hamgyo. The core technology of the future industry that stays a step ahead.윤만영 서사시 체육회장님. 모두 자리에 앉아 호남도민 체육대회를 밝히는 성화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해뜨는 서산 7개의 길, 그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길, 땅길을 대표하는 첫 번째 주자는 서산시 육상연맹 회장 그리고 운수업 대표이신
한일희 회장님입니다. 서산의 땅길은 서산에서 영덕까지 이어지는 국토횡단 산업물류동맥 완성을 목표로 한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일희 회장님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서산의 철도를 대표하는 조한선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산시운영위원장님께 사과가 인계됐습니다. 자, 서산의 철길은 충남에서 충무원호천, 경북까지 13개 시군을 잇는 철도 건설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자, 조한선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조한선 위원장님에 이어 다음 주자 서산의 바닷길을 대표하는 김기남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께 성화가 인계되었습니다. 서산 대산항은 2024년 충청권 최초의 서산 국제크루즈선의 성공적인 운항으로 바닷길을 열어 이제 서산은 해외여행까지 실현 가능한 국제도시로의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지난 5월 서산에서 출발한 코스타셀에 나오는 일본 대만을 거쳐 부산으로 항해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합니다. 김기남 과장께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서산의 하늘길을 대표하는 한광석 신부님께 성화가 인계됐습니다. 네, 서산의 하늘길을 열기 위해 한광석 신부님께서도 직접 기획재정부에 건의문을 전달하시면서 힘써주셨는데요. 자, 서산공항은 충남 유일의 민항으로 2028년에 개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서산의 하늘길을 밝히기 위해 달리는 한광석 신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광석 신부님이 열심히 뛰어서 다음 주자에게 이제 성화를 인계하겠습니다. 5번 주자, 서산의 환경위기를 상징하는 직공연 이장단 협의회 조성호 회장께 성화가 인계되고 있습니다. 서산시 직공연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청정 가로림만을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서산시는 서산 가로림만 해양생태계를 보존하고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성호 회장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 주자에서 여섯 번째 주자로 넘어갑니다. 자, 서산의 첨단 산업의 길을 상징하는 박재욱 한화토탈 전무님께 충남도민의 뜨거운 마음을 담은 성화가 인계되고 있습니다. 자, 작년 3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주관으로 서산시 대산읍에 첨단화학산업지원센터가 개설돼서 최첨단 신소재 관련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서산의 핵심 산업이 첨단화학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여러 기업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박재욱 전무님께 힘찬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김기영 행정부지사님과 이반섭 서산시장님께 성화가 인계됐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두 분께서는 준비하고 있는 최종 주자에게 성화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자, 해 뜨는 서산 빛의 길을 따라 220만 도민의 영혼을 담고 달려온 성화가 자, 드디어 최종 주자 이은서 선수에게 인계됐습니다. 자, 최종 주자 이은서 선수에게 인계되고 있습니다. 자, 서산 문화체육의 길을 상징하는 대한민국 사격 국가대표 이은서 선수는 사격 소총 3자세 분야 세계 랭킹 3위, 국내 1위로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공기소총 혼성 단체전에서 자랑스러운 동메달을 획득했으며 다가오는 파리올림픽에서도 금빛 총성이 기대되는 서산의 자랑입니다.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응원 부탁드리면서 성화 최종 주자 이은서 선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성화, 전화.
제24제 76회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의 성화가 점화됐습니다. 자, 이 성화는 대회 기간 동안 경기장 구석구석 열정의 순간에 환히 비춰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대회가 끝나는 날까지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024 76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공식 대회식은 마무리됐습니다. 식후 행사에서는 이찬원 씨를 비롯한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과 함께 화려한 드론 멀티미디어 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시는 티볼리 자동차 경품 추첨 행사까지 진행됩니다. 관람객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고 이 자리를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회식 진행을 맡았던 KBS 아나운서 이광용, 네, KBS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